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소식들을 밥주걱으로 닥닥 긁어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나스닥은 장중 약간의 상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 S&P 500과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그닥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만 달러짜리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때 19,000달러 선까지 잠깐 밀렸었다가 지금 다시 2만 달러 턱걸이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성공적으로다가 2만 달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주에 분수령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소식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벨기에라고 합니다. 벨기에에서 사람들이 생활물가 상승에 대해서 분노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현재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번져 나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거리로 뛰쳐나오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나라는 앞으로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이제는 2022년도 절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한해 남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선전을 기원해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러시아 재무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국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암호화폐를 쓰려고 했는데 원유 수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기에 쪼가 좀 부적절하다라고 러시아 재무부 금융정책국장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암호화폐를 결제의 수단이 아닌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물물 교환 형태로서 거래를 진행할 것이다. 구매자가 공식적으로다가 비트코인을 상품이나 서비스와 거래할 때 발생이 되긴 하는데 원유 같은 경우는 수출 물량이 많아가지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시간이 갈수록 이 암호화폐를 통한 국제 무역이 조금씩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원유에도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거래가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래 보고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심하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글 검색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량이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떨어지니까 오히려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인데요. 과거에는 비트코인 검색량이 늘었을 때 가격이 올라간다는 신호로 풀이가 되곤 했었는데 지금은 요상하게도 가격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나라는 엘살바도르라고 하는데요.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네덜란드가 2위, 나이지리아가 3등, 스위스와 터키, 오스트리아가 각각 4, 5, 6등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엘살바도르 내에서 비트코인 매수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나 보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언제나 비트코인에 대한 인기가 높았었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습니다. 나이지리아 2등인데 부디 저전 매수를 들어가는 전 세계 시민들이 조만간에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꼭올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에서 고가 부동산 중개업체로 알려진 베트남 홈즈가 베트남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쌀국수 비트코인 가지야. 이어서 저번 주에 비트코인 충격적인 모습, 17,000달러까지 떨어지고 마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에 이 비트코인을 한개 이상 들고 있는 지갑 숫자 수가 13,091개나 늘었다라고 합니다. 때는 이때다. 비트코인 한개 정도는 사서 들고 있어 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자, 물론 온체인 데이터는 언제나 긍정적.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 화폐만 마냥 들고 있기에는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디 큰 그림을 봤을 때이 매크로적인 면에서의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알아채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래 보고요. 다음으로는 이란에서 다가오는 22일부터 현지 암호화폐 채굴장의 전력 공급을 일시적으로다가 차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언제까지 차단하는지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이란 쪽의 채굴자들은 당분간 채굴을 쉬게 될것 같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바닥은 도대체 어디인가? 짜오짱펑, 바이낸스 CEO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죽었다라는 헤드라인 기사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면 지금까지의 투자 결과가 좋았을 것이다. 사람들이 비트코인 반등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가 바닥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반등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거 전염병 떡락 때도 그랬었는데 차트가 망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몇년 동안은 기대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올 때가 바닥이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도 그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다가 바닥 좀 찍지야라고 외쳐보고 싶은데, 일단 그닥 좋지 않은 소식이 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의 펄포스 비트코인 같은 경우, 현물 기반의 비트코인 ETF로서 그동안에 지속적인 수요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그런 희망찬 ETF였었는데요. 자, 최근에 24,500개의 비트코인이 해당 ETF에서 유출되는, 즉, 매도되는 모습이 보여졌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설헤이즈는 이야기하기를, 야, 지난주에 캐나다 현물 ETF에서 비트코인이 쏟아져 나왔다. 24,500개가 매도가 되었고, 주말에도 손절 매물이 쏟아졌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의 리스크 관리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을 하면은 앞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강제 청산 때문에 계속해서 매각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좀 되는 줍줍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질 때 줍줍 찬스를 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디 지금 줍줍 하고 있는 고래 및 사람들, 사위 고래도 여기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지치지 않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자, 한편 캐나다 현물 ETF 같은 경우는 24,500개가 빠져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체 ETF 숫자 중에 절반이라고 합니다. 절반이 한꺼번에 매각이 됐다. 아, 정말 속이 쓰린 캐나다 ETF. 다음으로 이어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코인베이스에서 5,000개의 비트코인이 알수 없는 지갑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누군가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희망을 가져다 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새벽에 비트코인 만 개가 비트파이낸스로 이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롱 가자, 롱. 많이 떨어졌잖아. 한편 최근까지 비트코인을 신나게 팔아제꼈었던 비트코인 채굴자들, 드디어 비트코인 덤핑을 멈춘 것 같다라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지갑에 쌓이고 있는 상황. 지금 당장 일단 매도는 멈춘 것이 아닌가. 그만 좀 팔아라, 채굴자들. 다음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래소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총량은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면서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최저치를 경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수많은 비트코인들 거래소에서 매도가 되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 주머니 속으로 비트코인은 흘러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프로쉐어스에서 출시하는 미국에서는 사상 최초의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숏 ETF가 내일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숏에 몰리게 되면서 오히려 여기가 바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희망 회로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부디 지금이라도 숏치는 사람들의 뚝배기를 한데 모아서 말로 홈런을 때려버릴 수 있는 비트코인이 될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이어서는 분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블룸버그 측에선 이야기하기를 이번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위로 올라왔는데 일단은 베어마켓 랠리일 뿐이다. 이건 뭐 데드캣도 아니고 데드햄스터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페어리드 스트레러지의 설립자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때문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13,9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14,000달러대를 다시 한번 주목하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14,000, 14,000. 비트코인 하락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하락 무쇠들의 입을 때려버리는 비트코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자, 비트코인 광해도된 상황. 200주 이평선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역사적으로는 딱 4번, 4번째 발생한 상황인데요. 그때마다 이 자리가 바닷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바닷가가 아니라 바닷가. 이 정도로 과매도가 되었을 때 과거 매수를 진행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앞에서 짜오짱펑이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비트코인 분석 몇 가지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2만 달러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다가 2만 3천 달러 때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나왔었고요. 2만 3천, 내가 봤을 땐 3만 달러까지 갈것 같은데 라고 크립토 포세이돈이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후가 될 수가 있겠는데, 2만 8천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에서 버티고 올라간다라면은 5만 달러 때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인데, 떨어진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결국 13,000달러 때까지 밀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으로에서는 유명 분석가는 아니지만은 그냥 분석가, 머스테시라는 분석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프랙탈이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트코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딱 보시면은 15,000달러 중반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 보여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3,000달러, 14,000달러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을 때 그 아가리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세력들은 15,000달러 선까지 내렸다가 이제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살짝쿵 해봅니다. 이어서는 흥미로운 통계, 1997년에 드디어 인터넷 같은 경우는 1억 4천만 명의 사용자들을 확보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바로 오늘 1억 4천만 명의 사용자들을 확보하는 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직도 초반이다. 인터넷이 1997년 이후에 어느 정도로 발전을 했는지를 감안을 해본다면 이 비트코인의 발전 지금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심리 상태를 봤을 때 어떻게 인터넷과 비트코인을 비교하냐라면서 불만을 토로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손절하고 나가면 되지. 간단하잖아.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 몰린 셀시우스. 지금 전 세계적으로다가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죠. 특히나 자금이 묶인 사람들은 조마조마해 하면서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원성 때문인지 원망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셀시우스가 이번에는 소통마저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위터 및 무엇이든지 물어봐를 중단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대로 셀시우스는 망하게 될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는 가운데 3LOG 캐피탈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네요. 관계자의 말을 들어봤을 때 미상환 부채가 20억 달러, 유동자산은 2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파산 위기에 모인 3LOG 캐피탈, 그리고 뱅크런 위기에 몰린 셀시우스, 샌드위치 압박을 당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들, 과거 마운트 국수 혹은 그 이상의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에 있는 샤퍼파이 상인들이 앞으로는 크립토닷컴 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시장 상황은 좋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암호화폐 산업, 펀더멘탈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해질 수 있을 것이라 믿어보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 중에 도움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토마토 맛 좀 살려주기 운동,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좋아요 클릭 꼭꼭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이 하락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